MSG 조미료의 첨가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식당은 정말 없는 걸까요? 우리는 다행히 인터넷에 남겨진 글과 사진을 통해 몇 곳의 식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혹시 달라진 건 없는지 전화로 확인해봤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거기 혹시 한식 골상인가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저 혹시 실례지만 언제 보로 바뀌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오래됐는데요. 저희는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. 혹시 가정집인 건가요? 네네네. 지금과 신전하는 가입자의 사정으로 통화를 할 수 없사오니 다음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. 현재 영업 중이 확인된 식당은 단 한 곳. 우리는 희망을 안고 식당이 위치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. 한적한 길가에 자리한 작은 식당이 MSC 선택제를 실천 중인 곳입니다. 우리는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갔습니다. 음식 맛의 감정을 위해 전문가도 동행했습니다. 해장국과 곰탕이 주 메뉴인 이 식당. 우선 저렴한 가격이 눈에 띕니다. 저희 곰탕 3개하고요. 해장국 3개 주세요. 네. 더 눈에 띈 것은 식탁 위에 놓인 다양한 조미료들이었습니다. 소금, 후추와 함께 MSC 조미료는 물론 쇠고기 맛 조미료까지 놓여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런 식당을 본 적이 있을까요? 조미료 통을 왜 놓기 시작하신 거예요? 저희가요, 아예 조미료를 안 쓰니까, 네. 손님들이 맛은 괜찮은데, 뭐가 약간 부족하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오. 그래서, 어떻게 보면 맛이 없다는 거잖아요?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. 네. 그래서 연구도 하고 하다가, 얼마 전에 신문을 받았는데, 그 이영근 뭐, 액션 해가지고 해서, 처음부터 인공조미료 없이 음식을 만들어 왔다는 식당. 손님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맛, 그 맛을 무엇으로 채웠을까? 그럼 육수는 뭘로 내는 거예요? 조미료 안 쓰면? 뼈 삶고 이제 그 인공조미료를 넣지 않고 만들었다는 곰탕. 주인의 말이 사실인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봤습니다. 있잖아요. 그래서 빨간 국물이 인상적인 해장국도 맛봤습니다. 어떠세요?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. 인공조미료 없이도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. 여기서도 인공조미료를 넣으면 맛의 변화가 있을까요? 우리는 쇠고기 맛 조미료를 조금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전문가에게 그 맛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. 인공조미료 없는 음식들과 식탁 위에 놓인 인공조미료. 전문가는 이 식당을 어떻게 평가할까? 들어있는 재료 자체의 그 각자 재료 자체 자체의 맛을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조미료를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미료를 쓰지 않고 음식을 조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조미료 안 넣은 게
더 맛있거든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넣은 대로, 그리고 또 조미료 넣은 게 익숙한 사람들은 또 조미료 넣은 게 익숙한 대로 또 본인이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생각했을 때보다 이렇게 직접 접해보니까 훨씬 더 괜찮은 아이디어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.